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 인기 연예인입니다. MC이자 탤런트인 김원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남을 웃기는 그런 재주는 있어요.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는데 막상 선생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 그러면 정말 얼굴이 잘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정말 앞에 가면 못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잘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가 한 6년 전에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아, 내 아버지구나 이거를 예. 진짜 느끼고 근데 진짜 확신이 들었던 것은 2009년부터 네. 네. 확신!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주일에는 일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교회에서 이제 하는 제자훈련이나 뭐 중보기도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또 계속 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막 길에서도 막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서 기도하고 싶고 중보기도 그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남을 네. 위해서 네. 그때 막 교회 지하에 가서 막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내 신앙을 막 뜨거워도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셔서 네, 저는 네. 제가 받은 은혜를 남편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좀 기도를 쌓아둔 것 같아요. 네. 남편도 크리스찬이고 제가 막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고 해서 남편한테 맨 처음에 그거를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맨 처음에 했다가 아 이거 뭔가가 엇나가는 것 같아서 아 기도를 쌓아주고 내가 예.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아. 알려주셔가지고 계속 강요하지 않고 했더니 이제는 힘들 때마다 남편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아. 네. 언니야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네. 그러면 시부모님은 어떻게 믿는 분이에요? 시부모님도 원래는 천주교세요. 예, 천주교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제사를 지냈었어요. 결혼하고. 천주교는 제사 지내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가장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또 지혜를 발휘하자. 가서 너무 전 제사 못 지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을 붙이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쁘게 했어요. 시어머니 뭐 티 안 나게.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이제 틈틈이 달리면서 기도를 해서 제사를 없애달라고. 근데 정말로 시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 명절 전날에 언니야 그 성경책 가지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아, 갖고 와봐. 그러더니 어차피 너희 대에선 제사가 없어질 것 같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사 지내지 말고 와. 너가 그럼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어떨결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눈물바다 되고 막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걸음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명절이면 좋겠습니다.